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자, 오늘은 동영상이 좀 길어요. 35분 약간 넘어가죠? 거의 36분 정도 되는데 지금 무슨 작업을 하러 왔을까요? 지금 콘테이너를 옮기러 왔는데 현재 이 안에 자재를 좀 정리하고 있죠. 두 파레트 정도 꺼내놓고 콘테이너를 옮길 겁니다. 지금 33짜리 콘테이너가 하나 있고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 36짜리 콘테이너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실수를 한 거죠. 어느 콘테이너로 옮길 건지 미리 물어봤어야 돼요. 콘테이너 하나를 지금 이제 화물차에 실어주기로 했는데 어떤 걸 먼저 옮길지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물어봤죠. 36짜리 하나 갖고 나와서 실어주는 것 같았으면은 이제 두 대를 제가 불렀죠. 지게차를 한 대 더 불러갖고 두 대가 작업을 하면은 저 콘테이너가 파손이 안 되고 옮겨줄 수가 있잖아요. 혼자서 해도 되는데 혼자서 했을 경우 콘테이너가 지금 많이 삭었어요. 저기 열어보니까 바닥이 합판으로 돼 있는데 합판이 꿀렁꿀렁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거 괜히 혼자 하다가 콘테이너 망가지면은 소위 말로 덤탱이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콘테이너 하나 실어주는데 6만원이잖아요. 그 6만원 벌러 왔다가 콘테이너 바닥이 이제 파손이 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일단은 거기 이제 가지고 나온 한 파레트를 여기 있는 1톤차에 실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싣고 냉장고 하나 실어주면은 일단 작업은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가운데. 화물차도 지금 오고 있다고 하고 하니까 부지런히 작업해야 되겠어요. 이게 팔레트가 옆으로 돼 있어갖고 지게팔이 잘 안 들어가는 중이죠. 땅은 울퉁불퉁하고 하다 보니까 지게팔이 잘 안 들어갔어요. 오늘 간만에 좀 긴 동영상이 되겠죠. 36분이면은 사실 지루하죠. 이거 보기는. 그러나 이제 또 오늘은 또 제가 빠집니다. 지게차가 또 빠져요. 또 새로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전 자꾸 욕심이 나요. 저희 이제 영업용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떴다망이라고 하는데 맨날 틀린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다 보여드리고 싶고 다 기록을 해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이 자꾸 길어지고 개수가 많아지는 거죠. 뭐 지난번에 콘테이너 빼내는 작업 했었잖아요. 지게차 두 대가 갖고 오늘도 지게차 두 대가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조금 상황이 틀린 거지. 현재 상황은 지금 요거를 다 실어놓고 이제 냉장고까지만 실어주면은 1차 이제 정리는 끝났죠. 콘테이너만 실어주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발생되는 거죠. 뭐 어느 콘테이너 실을 거냐 했더니 이제 36 콘테이너 실는다고 이제 지게차를 내려놓고 물어보니까 36 콘테이너 실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콘테이너를 살펴봤죠. 혼자서 옛날에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식하다 그러면 안 되겠고 무대포로 그냥 혼자서 했어요. 지게팔 꽂고 구사리 양쪽에 걸어가고 혼자 들고 나오고 막 이랬는데 더 한 것도 했죠. 근데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불안전한 작업이죠. 불안전한 작업. 그러다 보면은 콘테이너 파손도 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점점 영악해져 가는 거죠. 제가 좀 많이 영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가 리스크가 크다. 그럼 그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제가 안 지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거 뭐 6만원, 한 타임 6만원입니다. 6만원 벌러 가서 더 많은 돈을 물어줘야 될 것 같으면은 그런 게 위험해 보이면은 작업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작업을 하는 거죠. 지금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바닥이 다 망가져 있습니다. 이거 필히 살피셔야 돼요. 오래된 컨테이너. 지금 여기 바닥에서 습기 다 맞아가면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바닥에 다 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게차 그걸 건들게 되면은 그냥 덤탱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다 하는 중이에요 지금. 이게 바닥도 합판도 지금 다 떨어져서 꿀렁꿀렁하고
이 옆에서 떴을 때 이게 다 찌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지게차를 하나 더 부르자. 그래갖고 지게차를 하나 더 부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게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제가요. 처음부터 36짜리라 그랬으면은 지게차를 한대더 오라 그랬겠죠. 근데 이제 그 와서 보니까 한 대가 더 와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게차를 한대더 부르는데, 지게차 한대더 불렀어도 두 대가 작업을 하더라도 컨테이너는 지게발 구멍이 가로에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외에 다른 곳을 뛰게 되면은 컨테이너가 어딘가 파손이 돼요. 뭐새 컨테이너 같으면 기스만 나도 싫잖아요. 내 물건 새거 샀는데 살짝 기스가 나봐요. 안 좋잖아요. 근데 그런 걸 여기요. 다 설명을 안 하고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 피해는 이제 지게차 하시는 분들이 보게 돼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지게차를 한대더 불렀어요. 더 부르고 그 지게차 오는 동안 저는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요. 15분에서 20분 정도를. 그래서 이제 미리 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선 작업이라는 건 뭐냐? 컨테이너가 지금 오른쪽에로 너무 붙어 있잖아요. 요거를 다음에 와서 지게차가 작업을 할때 쉽게 하기 위해서 약간 가운데 쪽으로 좀 빼놓고 제가 이제 저 미리 뒤쪽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갖다 이제 구사리 걸어갖고 이 구멍이 있죠, 밑에요? 이제 없는 컨테이너도 많은데 얘는 이제 구멍이 있으니까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 구사리 걸어갖고 살짝 들어서 왼쪽으로 좀 당길 겁니다. 밑에다 이제 산승각이라고 그러기도 하는 이제 오비끼라고도 하죠. 일본 말일 거예요, 아마. 그거를 이제 받쳐달라고 합니다. 지게발 꽂기 좋게. 이제 조금 옮겨놨죠? 지게발 꽂기 좋게. 그리고 조금 이제 저 있는 쪽으로 조금 당겨놓습니다. 뒤에가 공간이, 이제 제가 들어갈 뒤 공간이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땅도 좀 부실하긴 한데, 지금 제가 가보고 있죠. 그래도 잘하면 될것 같아요. 운이 좋으면은 지게차가 뒤에 들어가서 미리 선 작업을 해갖고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진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죠. 후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후진으로 들어가는데 땅이 여기가 굉장히 오래된 창고인데 차들이 많이 다닌 곳이 아니에요, 이 창고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태초에 하우스를 지을 때그 땅이란 얘기죠, 이 뒤쪽은. 그럼 뭡니까? 다져지지가 않았죠. 그런 함정 속으로 제가 이제 후진해서 들어가는 거죠. 요거 후진해서 한 번만 전진해서 저 밑으로 지게발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빠집니다, 지게차가. 뒤에가 그냥 무너져 있는 거예요. 뒤로 더 가라는데 앞으로도 움직이지도 않고 빠져버렸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뒤에 가보니까 푹 빠진 겁니다, 지게차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우스를 지을 때 태초에 그땅 그대로, 다져지지 않은 땅. 완전 모래입니다, 모래. 꼼짝할 수가 없죠, 지게차가요. 선 작업하러 들어갔다가 그대로 빠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다른 지게차 오고 있잖아요. 저를 군안해서 빼주더라도 제가 여기 작업을 할 수가 없단 얘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쪽이 안 쓰고 삼성 컨테이너를 빠지는 쪽에 대놓고 제가 절로 들어가서 약간 비스듬히 있으면 될것 같은 이제 또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또 지게차가 올 때까지 시동 끄고 구사리 발에다 걸어놓고 또 이제 대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게차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뭐 저를 건져주려면 지게차가 와야 되겠죠? 어차피 이제 두 대가 작업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혼자서 작업하다 빠지면은 골치 아프죠? 자, 이제 지게차가 거의 다 왔습니다. 약 시간이 15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 경과한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제 한 타임이 지나갔던 얘기예요. 자, 이제 5톤 지게차가 왔습니다. 이런 비포장 땅, 지게차가 빠지는 땅에서 지게차를 건질 때는 그거를 힘으로 후진으로 당겨주면 안 돼요. 이 틸트를 이용해갖고 유압을 이용해서 최대한 유압을 이용해서 지게차를 당겨줘야지 저 상대방 지게차도 안 빠지죠. 자, 이제 5톤 지게차로 저를 빼주고 있습니다.
한방에는 안 나올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제 5톤이니까 그 방향도 좋았어요. 한방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요거 잘 살피시면, 구사리를 지금 저분이 풀고 계시잖아요. 풀러서 제가 이제 구사리 받아갖고 제가 챙겼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제가 이제 구사리를 안 챙겼는지 알았어요. 아무리 지게차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가다가 다시 되돌아와갖고 막 구사리 찾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동영상을 확인해보니까 구사리를 제가 지게차에 챙겼더라고요. 저게 비싸요. 저거 잊어먹으면 1시간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 있는 거 보고 나중에 다시 지게차 찾아보니까 한쪽 구석에 잘 놔져 있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나가서 돌려서 다시 들어와갖고 삼상 컨테이너를 제가 지금 빠졌던 쪽으로 놓으려고 해요. 하여튼 저 화물차가 빠져줘야지만 5톤 지게차도 빠지고 저도 이제 한 바퀴 돌아서 들어가서 작업을 하죠. 이제 5톤 지게차가 들어가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갈게요. 그래갖고 이제 5톤 지게차를 뒤로 빼고 제가 들어갑니다. 그게 잘 돼야 될 텐데 제 구상이 또 잘못됐을 수 있죠. 자, 일단 삼삼 컨테이너를 오른쪽으로 옮겨놓고 제가 이제 저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 땅이 어떤지 이제 모르죠. 단단한지 모르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근데 이 땅도 역시나 똑같을 것 같아요. 오른쪽 보시면 지게차 빠졌던 자국 있죠. 그냥 지게차 무게에 의해서 저기 내려가는 거죠. 자, 현재 삼성 콘테이너 들고 나오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갖다 놔봤자 뭐 아무런 뭐큰 도움이 안될것 같아요. 저 밑에도 지게차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방법을 바꿨죠. 제가 이제 분명히 단단한 땅에 설수 있도록 저 5톤 지게차가 5톤 지게차 힘만 갖고 저 콘테이너 밖으로 좀 끌어낼 거예요. 제가 뒤에서 받쳐주기 위해서는 지게발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 옮겨놔봤자 무의미해갖고 어차피 이제 이것도 나중에 실어줄 거기 때문에 가운데다 놓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후진을 하고 있죠. 제가 다시 거꾸로 들어갈 겁니다. 거꾸로 들어가는데 제가 해줄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다가 지게발로 콘테이너 바닥에 대고 있어갖고 이제 끌려나갈 때 어디 바닥을 끊는 것보다 지게발 위에서 끌려나가는 게더 좋거든요. 미끌미끌해갖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5톤 지게차한테 설명을 하죠. 제가 들어갈 공간도 없고 작업할 공간도 없기 때문에 5톤 지게차 갖고선 이거를 가운데로 옮겨놓고 콘테이너 옮겨놓으면서 조금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꾸 목이 컬컬합니다 오늘따라. 이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가는데 뭐 어림도 없죠.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중간부터 좀 나와서 제가 이제 발을 꽂아 놓습니다. 저 이제 지게발을 하나밖에 못 집어넣어요. 제가 틀 수가 없어요, 방향을. 이 좁은 데서 제가 지게차 방향을 틀려다 보면은 지게차가 빠져버리겠죠? 아까 지게차 빠졌던 데처럼 여기도 양 좌우 옆에는, 하우스 옆에는 굉장히 땅이 약해요. 어디나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걸 너무 근처로 붙어버리면은 지게차가 빠져버립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컨테이너 있죠? 앞쪽에다 지게발을 밑에다 넣고 저 지게차가 땡겨낼 때 지게발 위에서 살살살 잘 미끄러져가게끔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죠. 지게차가 빠질 공간이 나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지금.
전기차 한대 갖고 살살살살 빼내고 있습니다. 쉽진 않아요. 제가 또 여기 버티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컨테이너가 파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막 다룰 수가 없죠. 살살 다뤄줘야 돼요. 정말 이런 컨테이너는 이렇게 열심히 했다가 컨테이너 망가지면은 아무런 보람이 없죠. 최대한 이 컨테이너가 안전하게끔 살살 다루어줘야 됩니다. 지금 어디다 구사리를 매서 어떻게 땡겨야 될지 이런 것도 연구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이게 영업용 지게차라는 게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게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다 머리 써야 되는 거예요. 머리도 좋아야 되죠. 머리 나쁘면 이거 지게차 작업할 때 맨날 사고 나치죠. 머리 좋고 순발력 있어야 되고 또 주의 집중력도 있어야 되고. 자 이제 조금씩 당겨 나가고 있죠. 콘테너는 어딜 묶고 어딜 드냐에 따라서 저기 지게차가 콘테너를 다 어떻게 하면 다루기 쉽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제가 조금 더 후진을 했어요. 조금 더 컨테이너를 땡겨내기 좋은 위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썩 좋진 않아요. 너무 공간이 좁아갖고. 자, 지금 이제 좀 더 땡겨줘야 되는데 5톤 지게차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컨테이너 하나 꺼낼 때도 어떤 때 쉽게 지게차 한 대 갖고 해서 6만원에 끝낼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이런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지게차 두 대가 일을 하게 돼버리죠.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이 시간 금방 갑니다. 이렇게 할 때는요 계속 저 구다리를 풀어줬다 묶어줬다 해야 되는데 저도 이쪽에서 이제 컨테이너를 받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주분이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잘 모르죠. 어디를 묶어야 된다는 걸 갖다가 일일이 이제 가르쳐줘가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갑니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디에 뭐가 있으면 뭐 땡겨 나갈 때 지금 아까 저런 나무가 땡겨 나갈 때 또 바닥을 긁고 가면은 컨테이너가 또 밑에가 파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빼주라는 얘기도 하고 또 바닥에 이제 차각막이나 이런 게 많이 깔려 있어요. 장판 같은 게 그게 이제 막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지게빨도 잘 들어가지 않고 조금 난코스라고 할 수 있죠. 현재 상황이요. 이게 조금 더 내가 이 컨테이너 이 왼쪽 뒤쪽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데 상황이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5톤 지게차가 이리저리 머리 써서 더 땡겨내기만을 바랄 뿐이죠. 살짝 들어서는 잘 안 나와요. 들고 묶어야지만 이게 딸려 나오겠죠 컨테이너가요. 내려왔고 계속 올라왔다 내려갔다 해야 돼요. 이게 이런 컨테이너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걸 공깃돌처럼 막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어떻게 해서든지 지게차 두 대로 하면은 거의 파손 없이 나오긴 나옵니다. 물어보니까 이거 처음 십몇 년 전에 이거 들여놓을 때도 두 대 갖고 들여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넣거나 빼거나 어쨌거나 두 대 갖고 하는 게 훨씬 낫죠. 작업하다 빠지면 이제 다른 지게차가 빼주면 되니까. 지게차 두 대면 이제 보통 일반 요금의 더블이잖아요. 제가 이제 다시 들어왔습니다. 거의 이제 그때까지 들어왔으니까 이 정도만 들어와도 제가 지게빨이 들어간 상태에서 자동발을 이용해 갖고 컨테이너를 조금 오른쪽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이제는요. 이제 숨통이 약간 튀어가는 중이죠.
거의 제가 이제 컨테이너 뒤에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돼도 조금 작업이 수월해집니다. 조금 더 당겨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하다가 뒤로 가다가 제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저 뒤에 있는 5톤지 개차는 이 컨테이너를 약간 들면서 이 가운데로 센터를 맞춰가면서 하우스 바깥쪽으로 빼내는 중이고, 저는 이제 왼쪽 발을 컨테이너 밑으로 집어넣어갖고 자동발을 이용해갖고 이 컨테이너를 오른쪽으로 밀어갖고 컨테이너 센터로 세울 겁니다. 그래야지 제가 이제 뒤에서 받쳐갖고 나가기가 좋죠. 요게 근데 이제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좁다 보니까 조금 잘못 움직여도 지게차가 빠질 수도 있고, 컨테이너가 망가질 수도 있고, 뭐 하우스 찢을 수도 있고. 굉장히 세밀한 작업이에요. 세밀한 작업인데 땅은 단단하지가 못하니까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마음처럼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아무래도 조금 더 지게차가, 5톤 지게차가 이 컨테이너를 더 빼줘야지 얘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컨테이너 두 대, 지게차 두 대가 와서 컨테이너 하나 빼는데도 쉽게 끝나는 게 있고, 이렇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동영상을 좀 길게 올리게 된 거예요. 지루하신 분은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사실은 별거 없지만, 이런 똑같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조심해야 될게 이제 지게차 빠지는 거. 제가 빠지는 게 제일 위험해요, 이제는. 이거 제가 여기서 또 빠지면은 저 5톤 지게차 지금 한 작업을 다시 이제 원위치 시켜야 돼요. 컨테이너를 왼쪽으로 밀어넣고 들어와서 저를 다시 군환해 줘야 되잖아요.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안 빠지는 게 일단 최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안 빠진 상태에서 5톤 지게차가 이 컨테이너를 밖으로서 당겨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안 보이지만 왼쪽에 무슨 쓰레기 같은 게 쌓여 있어요. 마대가 자루, 통팩 자루 같은 게 쌓여 있어갖고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바닥이 밋밋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은 좀 쉬운 작업이 되겠는데, 거기 막 짐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바닥에 뭐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아요. 지금도 보시면은 그 보온 자루 같은 거, 보온 천막 같은 게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도 잘안 끌려나가고, 끌려나가면 이제 힘을 받게 되면은 컨테이너가 잘못하면 파손되잖아요. 잘안 끌려나가요. 제가 이제 간신히 들어줬는데 이제 드디어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됐죠. 이제 제가 조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약간 들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다시 자리를 잡겠습니다. 완벽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여기서 저 혼자 끌어내면 안 되냐 이제 그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혼자서 끌어내게 되면은 이 컨테이너가 바닥에 걸리는 게 많아갖고 굉장히 어딘가 이제 부하가 걸린다 그러죠. 그 힘을 받는 곳이 생겨버리면은 어딘가 또 터지면서 파손이 되겠죠. 컨테이너가 파손되든지 뭐. 그래서 제가 이 뒤쪽에서 제가 한 역할은 컨테이너를 한쪽을 들어줘갖고 지게발 위에서 이제 같이 살짝, 완벽하진 않지만 같이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만큼이나 나가게 된 거예요. 저 아무것도 안한거 아닙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콘테너를 방향을 잡죠. 여기부터 이제 좀 쉽습니다. 그나마 자동발로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지게차가 잘 빠지진 않죠, 이 상태에서는. 공간도 충분히 확보가 됐고요. 충분하다고는 하진 않지만 아까보다는 많이 안전해졌습니다. 지금 저 왼쪽으로 제가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지게차가 돌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방향을 그만큼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현 상황에서 만족해갖고 작업을 해야 돼요. 어떤 작업이냐, 컨테이너가 많이 이제 이 상태에서 살짝 들면서 지금 딸려나가고 있죠? 최대한 나간 상태에서 제가 이제 다시 저 밑에 보세요. 저 보온 천막 있죠? 저게 지금 바닥에 있고 왼쪽에 짐도 막 있고 그래갖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 이제 지게차가 빠졌습니다. 다시 이제 떠야 되겠죠? 저 바닥에 저런 게 없어야지 좀더 부드럽고 안전하게 되는데, 저런 게 많으면은 컨테이너에 막 끌려 나가면서 컨테이너가 힘을 많이 받아갖고 옆에가 다 찌그러지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가 의외로 단단합니다. 자, 이제 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대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입구도 꽤 넓더라고요. 컨테이너가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어렵지 않은 넓이. 자, 이제 제가 마지막 작전 타임을 가졌습니다. 이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다시피 무전기가 있으면 좋겠죠? 무전기가 있으면은 두 대만 갖고 다니면 돼요. 저쪽 컨테이너 쪽에 계신 그 5톤 지게차에 제 무전기를 들여갖고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있죠. 이제 현장에 있는 지게차들은 무전기가 다 있죠. 근데 저희처럼 떴다방 하는 지게차들은 혼자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무전기를 안 갖추고 있어요. 무전기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죠. 뭐 아이들 그 장난감 워키토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콘테이너가 6m니까 10m, 20m만 나가는 그 무전기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통만 하면 되니까요. 자, 이제 저쪽 지게차 사장님도 와서 보고 갖고 그냥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 입구가 넓어갖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왼쪽에 저짐 때문에 콘테이너 한번 가운데로 빼는데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바닥에는 또 보온 천막이 잔뜩 깔려있고 해갖고 꽤 고생한 겁니다. 이 정도면은 쉽게 빠질 수 있는 게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나오고 있죠. 자, 이제 조금만 더 나가주면은 저 지게차 혼자서 이걸 뜰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정도만 나가도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이제 지게차가 옆으로 들어가서 발만 꽂을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조금 최후의 작업입니다. 이제 하우스를 거의 다 빠져나왔죠. 뒤에서 신호를 해주면은 저는 이제 여기서 발을 내려놓는 거고, 또더 나오라고 조금 더 나가드리면 되고. 근데 뒤에 이제 또 버스가 있어갖고 이 컨테이너가 후진을 많이 못해요. 저 뒤에 있는 지게차가요. 컨테이너가 더 이상 못 나갔는데, 이제 더 나가게 되면 지게차가 뒤에 버스에 또 걸립니다. 이래저래 장애물이 많은 거예요. 장애물이 없으면은 금방 끝나는 작업이죠. 이대로 쭉저 뒤에까지 나간 다음에 내려놓고 옆에서 떠서 그냥 실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뒤에 버스가 있으니까 또 여기서 완전히 못 나간 상태에서 이걸 작업을 해줘야 돼요. 저도 이제 나가서,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나가서 지금 그거를 봐주고 있습니다. 버스에 뒤에 무슨 양수기 모터에 이것저것 또 걸리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여기 밖에 쪽에도. 그러나 뭐 이만큼 나왔으면 작업은 거의 마무리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콘테이너는 거의 다 나갔잖아요. 저 정도면 이제 옆에서 어떻게든지 꽂아갖고 콘테이너를 빼나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콘테이너가. 지금 하우스 왼쪽 바깥쪽에 무슨 수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게차가 거기 똑바로 또 쓰질 못해요. 약간 비스듬히 지금 콘테이너를 만들고 있는 중이죠, 지게발 꽂기 위해서. 자, 이제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지게발 꽂혔어요. 저쪽 콘테이너 뒤쪽에 버스가 하나 있어갖고 지금 이렇게 천천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콘테이너가 없어요. 한 방에 돌아서 나가버리면 되는데, 이 콘테이너가 돌기에는 너무 장애물이 많아요. 근데 저 지게차 입장에서는 이 앞쪽이 안 보이기 때문에 신호해주는 사람이 양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기서. 그래서 지게차는 지게차 하시는 분이 신호해주면은 제일 좀 뭔가 믿음이 가죠. 어디가 안 보인다는 걸다 알고 신호를 해주기 때문에요. 어떤 일반 사람들은 이안 보이는 곳에서 지게차한테 신호를 해주는 분도 많이 계세요.
이제 콘테이너를 의대로 갖고 나가서 밖에가 이제 길이에요. 2차선, 왕복 2차선 도로인데 차가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제 후진을 해갖고 저쪽 뒤쪽 골목으로 빼고 차를, 화물차를 그냥 도로에 세워놓고 실어줄 거예요. 자, 이제 저기 후진해서 나가고, 저기 보시면 버스 보이죠? 저 버스가 없었으면은 조금 더 후진해갖고 하면 더 금방 끝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옆에서 봐주는 건 끝났고, 이제 저도 지게차 갖고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전에 한 작업인데,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요. 그래서 이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지게차 요금이 좀더 추가가 된 거죠. 오버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컨테이너 싣고 있죠. 컨테이너 실어주고, 이제 이 안에 보면 아까 삼성 컨테이너 있잖아요. 저거는 제가 이제 오후에 와갖고, 점심시간 전이었나? 하여튼 그때 연락 와갖고 와서 이제 그것도 마저 실어드렸죠. 저기 보시면 전기공사라고 써있는 게 무슨 수도꼭지 같은 거예요. 모타, 양수기 펌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지게차가 작업하기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어쨌거나 이제 무사히 작업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차가 많이 다니진 않네요, 오늘은. 이 길이 왕복 2차선인데, 뭐 작업하려면 또 차가 엄청 많이 다니는 곳이죠. 자, 이제 다 실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또 차가 다니는 거 보이시죠? 왕복 2차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작업을 할때 차선을 하나 막아버리면은 이제 여기 다니시는 분한테 이제 많은 불편을 끼쳐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이제 버스가 없었으면 여기서 지게차가 돌려갖고 여기 콘테이너를 실어줬을 텐데 이쪽에 버스가 있어갖고 그 공간이 안 나왔어요. 콘테이너 돌릴 수 있는 공간이. 버스보다 높이 들면 되는데 그럼 상당히 위험하죠? 전기줄도 많이 있고요. 에 대한 말씀 나눈 후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요금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두 대분을 다 받죠. 근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 계산서 끊어야 됩니다. 이제 사무실 전화번호를 받아갖고 사무실로 연락을 해갖고 계산서 끊어 보내갖고 입금을 받아서 저쪽 사장님한테 6만 원을 드리면 되는데. 이런 경우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한꺼번에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제 막 바쁠 때는 이제 다른 곳에 지원 땜빵을 많이 주다 보면은 그게 또 목돈이 돼 버리니까 이런 경우 일 끝나고 제가 미리 지게차금 결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나중에 사무실로부터 결제를 받게 되죠. 근데 그것도 이제 조금 어떤 문제는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즘 현찰도 잘안 도는데 빨리빨리 결제해드리는 게 낫겠죠? 어쨌든 무사히 작업이 끝나갔고, 이제 커피 한잔 마시러. 이렇게 작업이 끝나면은, 다른 데갈 데가 없다 그러면은 서로 만나갖고선 편의점에 앉아서 음료수라도 마시든지, 아니면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든지 하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또 커피숍 가기도 만만치가 않죠?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데, 여기도 제가, 아차. 구사리 살펴보니까 구사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가요.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죠. 여기다 이제 지게차 세워놓고선 구사리 하기는 합니다. 근데 구사리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얘기. 그런데 거기서도 못 찾아갖고 나중에 동영상을 보니까 제가 구사리를 받아갖고 이 지게차에 실었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전운전 하시고요.